네, 올림포스2의 13강 문장 삽입 문제 첫 번째 수능 analysis 문제입니다. 인간이 뇌가 두 가지가 있죠. 좌뇌와 우뇌. 여러분의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사람마다 그 좌뇌와 우뇌 중에 좀더 많이 활성되어 있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보통에 우리 뇌는 사실 연구하기가 힘들어요. 왜죠? 살아있는 사람이 뇌를 어떻게 연구합니까? 죽어 있는 사람은요?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연구하기 힘든 영역인데 최근 들어서 뇌과학이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 뭐 인간이 어떻게 학습하고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뇌과학이 엄청 발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뇌과학에서 확실하게 되는 거는 오른손잡이는 보통 좌뇌를 쓴다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우뇌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른손잡이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좌뇌가 많이 발전돼 있고 좌뇌를 중심으로 하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아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요 정도만 결론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이 뇌과학은 되게 재미난 게 수능 문제에서는 등장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한번 냈다가 그 사이에 뇌과학적인 뭔가의 발전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과학에 대한 지문 상당히 많지만 수능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지문입니다. 이건 약간 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어쨌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발. 최근 연구입니다. Recent research on brain function. 뇌 기능에 관한 최근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seems to indicate that. 대절인 것 같네요. 대절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동사로 나와 있는 seems to. 대절 알려주는데 대부분 사람이 one dominant Hemisphere. 여기 있는 hemisphere는 명사로 반구라는 단어예요. 반구. 원 중에서 반이 되는 구. 큰 구에서 반구. 좌반구, 우반구. 좌뇌, 우뇌. 둘 중에 dominant. 지배적인 녀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은, 아유,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설명해 줬잖아요. That's more in charge than the other. 한쪽 면이 다른 쪽 면보다는 더 많이 책임을 지는 것 같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in charge 하게 되면 책임을 지다 더 많은 걸 담당하다는 거니까 뒤쪽 면보다 다른 쪽보다 한쪽 면이 더 많이 책임을 지고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다가 됩니다. For perhaps 90% of people. 그렇다면 90% 정도 되는 사람이 이것은 바로 좌뇌가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죠. This 같은 타는 번은 이쪽 앞에 있는 부분 방금 얘기했던 책임지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왜냐면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보통 좌뇌랑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X자로 크로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니까 왼쪽에, 죄송해요. 오른손잡이니까 왼쪽에 좌뇌가 더 많이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적혀 있는 거죠. Brain rape study. 아까 말씀드렸죠. 뇌를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뇌파에 대한 연구밖에 없습니다. 뇌파에 대한 연구는 대절을 알려주고 있어요. Dominant hemisphere. 그 지배적인 좌뇌나 우뇌는 is somewhat more electrically active. 어떻다? 좀더 전기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뭐보다? 비교급으로 되어 있는 den보다 훨씬 더. recessive 1보다. recessive은 열성의 아래 적혀 있죠? 한마디로,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좌뇌가 활성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좌뇌는 앞에 있는 dominant hemisphere라고 쓴 거예요. 근데 recessive 1 아래 적혀 있는 열성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안 쓰여지니까 우성이 아닌 열성이라는 겁니다. 쇠퇴하는, 후퇴하는 이란 뜻도 갖고 있으니까 안 쓰는 뇌, 한마디로 우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that individual 그 사람들의 개인에 따라서 어느 정도 rely on that particular 바로 그 특정한 뇌를 다른 뇌보다 더 많이 쓰는 것 같다. more than 나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Particular hemisphere하고 on the other도 마찬가지로 적혀 있는데, on the other는 나머지 하나라는 뜻이니까, 우리 좌뇌, 우뇌 하나씩 있으니까 두개 되는 거잖아요. 산쪽 반구에만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반대편보단 더 많이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문장에서 또 다른 병렬 구조가 존재해서요, 조금 더 진한 초록색으로 적어보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and 대절과 앞에 있는 대절입니다. 요 대절 내용을 먼저 해석을 해보면 우리 뇌파를 통한 연구인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뇌가 막 그쪽만 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뇌파를 통한 연구를 봤더니 지배적인 반구는
어느 정도 지배적이지 않은 반구보다 전기적으로 활성화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발견한 건그 개인도 안 쓰는 뇌보다는 더 많이 쓰는 그 특정한 뇌를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does not suggest. 그런데 모든 경우에서 명확하게 clear cut, 명확하게 깔끔하게 자른 좌뇌와 우뇌의 dominance, 지배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아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좌뇌하고 우뇌가 이렇게 잘라지고 좌뇌는 이거고 우뇌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for example, not all left-handers are right-brain hemisphere. 예를 들어서 모든 왼손잡이들이 오른쪽 뇌가 dominant, 완전 지배적이진 않더라는 거죠. About half of them, 그들 중반 정도는 have a dominant left hemisphere just as most handers, right-handers do라고 적혀 있죠. 동사 나와 있는 have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them은 지칭하는 것이 바로 왼손잡이들입니다. 자, 같은 색깔로 칠하기 위해서 요거를 빨간색으로 바꿔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왼손잡이도 그런 경우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왼손잡이니까 X니까 오른쪽, 그러니까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뇌, 즉 우뇌가 발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반은 좌뇌가 더 활성화되어 있고 좌뇌가 더 많이 발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대부분의 오른손잡이가 그러한 것처럼. 그렇다면 이 좌뇌와 우뇌에서 어떤 부분이 좀더 지배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오른손잡이가 대부분 왼쪽 뇌가 발전돼 있고 왼손잡이도 왼쪽 뇌가 많이 발전돼 있다 치면 좌뇌가 하는 역할이 좀더 많지 않겠는가라고 유추해 볼수 있다라고 내용은 숨겨져 있습니다. Left-handers account for 왼손잡이는 account for 차지하는데요. 대략 10%의 인구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seem to be very in brain dominance more than do right-handers. 오른손잡이들보다 왼손잡이들이 뇌의 그런 지배적인 것에서의 다양성이 더커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라고 적혀 있죠. 어떤 결론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다 이 정도로 설명한 글인데요. 글은 원래 문장 삽입이었기 때문에 논리적인 글이고요. 또이 부분 하나하나씩 설명해 준 부분들도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좌뇌와 우뇌에 관한 기본적인 그 상식이죠. 왼손잡이는 오른쪽 뇌가, 오른손잡이는 왼쪽 뇌가. 근데 이렇게 맞지 않은 녀석들이 있다라는 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서 두 가지 문법 포인트가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대명사 원이 등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앞에 보면 위에서부터 몇 번째 줄이죠? 거기 보면 recessive one이라고 있어요. 몇 번째 줄이냐면 다섯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recessive는 열성의이란 뜻으로 원이라는 녀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원어를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대명사죠. 이 대명사의 이름이 부정대명사라고 해요. 선생님의 문법 수업을 들었거나 우리 문법을 같이 공부해 보면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는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지칭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어떻게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지칭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동종의 다른 물건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것도 무슨 동종의 다른 물건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설명하고도 더 웃긴데요.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거죠. 어? 지우개. 어? 우산. 어? 우산을 잃어버렸어. 우산을 또 샀어. 같은 거 샀어? 같죠? 하지만 완전 똑같은 물건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I'm gonna buy new umbrella. I'm gonna buy another umbrella. I'm gonna buy the same umbrella but different color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우산을 umbrella라고 하지만 원으로 대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우개도 똑같잖아요. 열심히 썼는데 컴싸 컴퓨터 열심히 썼는데 시험 끝나고 갑자기 잃어버렸어. 그럼 똑같은 컴싸를 또 사죠. 문구점 가서. 하지만 똑같은 겁니까?
예, 품질은 같고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었지만 내가 그 잃어버린 똑같은 걸산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이 대명사 원을 써준 겁니다. 이름 자체에서 부정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반드시 이런 형용사들의 직접 수식을 받는 것입니다. 직접 수식이라 함은 명사인 대명사인 원 앞에 꾸며주기도 하고 뒤에 앞에 꾸며주기도 하는 것이죠. 자, 대명사 정주화면입니다. 1, 2, 3 빨리 적어. 멈춰도 돼. 다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화면 들어가서 확인 다시 할게요. 자, 이쪽 다시 돌아옵니다. 나를 향해 돌아와요. Recess 1.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있죠? 그러면 이거는 열성의 것이었으니까 열성적인 반대의 것. 그럼 원이라는 대명사가 지칭하는 거는 앞에 있는 헤미스피어를 듣는 거죠. Dominant Hemisphere에 비해서 Recessive Hemisphere로 써도 되는데 영어는 똑같은 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동어 반복을 웬만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배적인 반구,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머지 반구, 내지는 열성적인 반구, 이런 단어를 대신 쓸때 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원을요, 영어의 문법에서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포인트가 원이냐, 원스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스가 되면 그때는 복수에 지칭하는 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원스가 나왔을 땐 틀린다라고 볼수 있어요. 좀 글씨 좀 다시 이쁘게 쓸게요. 이쁘죠? 잘 썼죠? 예. 원스입니다. 원스는 하나들이 아니라 뭐뭐 하는 것들로 해석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부정 대명사인데 얘는 복수의 명사를 대신 받는 거죠. 그 우리 교재에서 지금 원에다가 원스를 썼다. 그럼 틀린 겁니다. 왜? 좌뇌, 우뇌는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복수의 명사로 대신 받겠는가? 잘못됐다입니다. 잘 체크하셨으면 두 번째 문법 포인트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바로 대동사 2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는 아까 있었던 대명사처럼 대신 받는 동사입니다. 자, 대신 받는 동사란 얘기는 앞에 있던 어떤 대상을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Yes, I do. 네, 그래요. 라고 해석했을 때 앞에 물어본 걸두 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나도 두 동사로 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동사는 모든 동사를 대신 받는 대동사로서 쓰여질 수 있죠. Do you know me? 그죠? Do I know you? Did you like it? 물어볼 때, Yes, I did. No, I didn't. Yes, I do. No, I don't. 이런 식으로 답하잖아요. 이게 바로 대동사인데, 이 대동사가 나와 있는 포인트가 적혀 있다 이거예요. 어느 부분이냐면, 여러분 교재로 맨 아래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right-handers do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있는 do라는 동사는 앞에 있는 대동사로 일반 동사를 거꾸로 찾는 거예요. 짠, 짜자자잔, 짜자자자, have 찾았잖아. 그래서 여기를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밑줄 쳐져 있는 이두 동사를 대신 받은 거는 have dominant left hemisphere 이라는 녀석을 대신 받는 겁니다. 이미 하나, 둘, 셋, 네 글자를 썼는데 또 쓰면 재미없거든. 그래서 그러하다의 의미가 되죠. 다시 올라와서 보시면 왼손잡이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지배적인 왼쪽 뇌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오른손잡이들이 왼쪽에 지배적인 뇌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두 동사는 서술형으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저기 나와 있는 두를 서술형으로 두가 지칭하는 바를 풀었어라 라고 서술형으로 냈을 때는 방금 밑줄 쳤던 have dominant left hemisphere 이 단어를 그대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단어를 그대로 적는데 여기서 단어의 숫자를 바꾸거나 선생님들이 단어를 알아서 바꿔야 외워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내용을 잘 이해해 두시고
대동사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죠. 대동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교재에서도 맨 마지막 줄에도 또한 대동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 줄에 두가 그러하죠. More than do right-handers. 오른손잡이가 그러한 것보다 더 많입니다. 그 얘기는 두 동사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일반 동사를 받는다 그랬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일반 동사를 찾아가자. Very 일반 동사를 seem 둘 다. 그들은 뇌를 뇌의 그런 다양 뇌 지배하는 다양 뇌가 다양한 것 같다. 뭐보다 오른손잡이가 그런 것보다 뭘 그랬을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very in brain dominance 이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그대로 연결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술형 문제로 딱 나왔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두가 지칭하는 바를 써라. 아래에 있는 두가 지칭하는 바를 써라. 그런데 이때는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쓸 것. 그러면 매우 쉬운 유형. 좀 더 어렵다면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지 말고 다른 단어로 써라. 그런 경우는 다 틀리라. 이런 얘기죠. 영작하라는 얘기니까요. 그땐 여러분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각각 지칭하는 것으로. 위에 있는 하얀색은요, 아래서부터 세 번째 줄에 있는 right-handers do 나와 있는 이 부분이고요. 아래서부터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근데 맨 마지막에 마지막 줄에 있는 건 이 노란색으로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쉬운 유형이 나왔을 때는 그대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이 그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로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지칭하는 말을 여러분이 한국말로 써라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 단어를 위인 단어를 쓰지 말고 영작해라 이런 식으로 썼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른 색깔로 좀 해봤는데요. Have different left, have dominant left hemisphere 이런 단어를 똑같이 쓰긴 좀 힘들어서 make left hemisphere dominant 혹은 controlling 형태로 오형식 문장으로 바꿔봤습니다. 좌뇌가 지배적인 상태로 만들어주었다. 좌뇌가 통제하는 상태로 만들어주었다. 좌뇌를 바꿔쓸 순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유형이 이러겠죠. left hemisphere를 포함할 수 있는데 나머지 단어는 포함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 do very in brain dominance니까 뇌의 지배하는 뇌들이 좀 다양한 상태다 라고 하면 이걸 바꿔서 tend to have different brain dominance 각각의 다른 뇌의 지배하는 영역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로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어렵거나 대표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문법을 설명드렸고 서술형도 포함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수능 어널리시스는 진행해 보았습니다.